개인화 시대에 나에게 딱 맞는 제품 찾아주면 좋겠죠. 오직 한 명을 위한 맞춤형 식단을 제공하는 군내 식당부터 이 내 피부색에 맞는 화장품을 만들어주는 서비스까지 등장했습니다. 김승희 기자입니다. 점심시간 군내 식당. 오늘의 식사는 순두부찌개와 떡볶이지만 근육 만들기에 나선 김진규 씨의 메뉴는 다릅니다. 불포화지방산이 높고 그리고 근력 강화에 좋은 꼬리로 만든 맥주 부위입니다. 김 씨는 군내 식당 운영업체가 내놓은 개인 식단을 이용합니다. 일반 메뉴보다 2배 정도 비싸지만 혈압과 체성분을 토대로 전문 임상 영양사가 추천한 식단을 먹을 수 있습니다. 한 끼에 11,000원이라는 식단이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 영양 코칭을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비싼 비용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AI가 피부색을 150가지 색상으로 구분해 내 피부톤에 맞는 화장품도 만들어줍니다. 이곳에서는 소비자가 이 피부톤 측정 카드를 얼굴에 대고 사진을 찍으면 어울리는 색깔을 추천받을 수 있는데요. 저도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얼굴에 3번 카드를 갖다 대자 5초도 안 돼 결과가 나오고 15분 만에 완성된 제품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피부톤이 21이나 뭐 23 이렇게 홀수로 돼 있잖아요. 그때 짝수 피부톤을 확인할 수 있어가지고 되게 정밀하게 측정이 가능하구나. 두피와 모발 상태에 맞는 샴푸를 만들어주거나 영양제를 추천해주는 서비스도 등장했습니다.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개인 쇼핑 성향을 분석해 맞춤 상품을 앱 상단에 배치한 결과 매출이 46% 늘었습니다. 나만의 제품을 찾는 소비자들을 잡기 위한 마케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